성명을 내면 그거를 뭐 팬앤드마이크나 미디어워치 이런 뭐 유익 매체들이 받아주고 네. 그 내용이 또 SNS를 통해 돌면 네. 유튜버들이 한 번 더 확산해주고 그 내용이 또 SNS를 통해 돌고 그러면 또 뭔가 의혹이나 여론이 뭔가 좋지 않은 것처럼 저 정치인들이 또 나서주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서로 간에 어떤 협업이 네.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지금 뭐 북한하고 가까워진다, 미국하고 멀어진다.